에서는 밴드 스트럭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스프를 이용해서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그 LDA나 GGA 같은 펑셔널을 이용해서 밴드 스트럭처를 계산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조금 다릅니다. 하이브리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SCF 계산을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CF 계산을 수행을 했고요. 이런 인풋 파일을 가지고 계산을 했고, K 포인트는 지금 888을 썼습니다. 포스카 파일은 이런 식으로 이제 FCC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실리콘 가지고 계산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지카라는 거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차지 그 임, 지금 인카 파일을 보면은 L차지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바스프 디폴트는 L차지가 true입니다. L차지가 true가 돼 있으면은 차지카라는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차지 덴시티 파일을요. 그래서 이렇게 self consistent field 계산을 통해서 차지 덴시티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i차지를 11로 놔둡니다. i차지가 지금 다른 태그 없으니까 i차지를 11로 놔두면요. LVV는 사실 지금 필요 없죠. 그래서 first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11로 놔두면은 이 우리가 그 차지 덴시티를 우리가 이 차지카 파일을 읽은 다음에 차지카 파일 포맷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레티스 구조가 있고 아톰들 위치 나타나고 이게 그 그리드가 이제 32 그리드의 차지 덴시티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불러들여 와서 계산 내내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수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차지 덴시티를 픽스해서 원래 SCF 계산에서는 웨이브 펑션 업데이트하고 차지 덴시티도 바꿨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차지 덴시티는 픽스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K 포인트를 바꿔줘야 돼요. K 포인트. K 포인트를 바꿔주기 위해서 밴드 스트럭처를 구하려면 K 포인트를 일정한 라인을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인을 이제 라인 모드라는 걸 통해서 지정해 줄 건데 라인 모드를 이제 CKPath라는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바스프 포맷으로 포스카 파일을 읽어서 Calculate My Structure 하면은 여기서 CKPath에서 K 포인트를 이제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바스프 K 포인트 input for LDA GG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감마에서 X, X에서 U, K에서 감마, 감마에서 L, L에서 W, W에서 X 포인트에 대해서 라인 모드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이제 K 포인트 파일을 바꿔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굳이 뭐 없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일단 편의상 10개 그 인터섹션을 10개로 이제 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큐스탭 H 하면은 이제 계산이 들어갈 거고요. 큐스탭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 봅시다. 네, 계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새롭게 아이오카 파일을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K 포인트는 이제 IVG K 포인트 라는 파일에서 확인을 원래 할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 라인 모드로 우리가 계산하니까 K 포인트가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감마에서부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이 이제 주어져 있죠. 실제로 우리가 라인 모드로 그 K 포인트 했을 때 감마에서 X 포인트까지 그 10개 를 했으니까 보면은 이제 여기가 X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X가 지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X 포인트가 두 개가 나타나긴 할 거예요. 뭐 그런 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K 포인트도 X가 두번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
K 포인트 개수가 많기도 하고 해서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터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토탈 에너지가 빠르게 수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계산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93초 만에 계산이 끝났고, 이제 이터레이션은 6번 만에 끝냈죠. 그래서 일단 계산을 끝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밴드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K 포인트마다 우리가 K 포인트 60개 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밴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eigenvalue라는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K 포인트 위치마다 그 밴드 인덱스가 지금 1, 2, 3, 4, 5, 6, 7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eigenvalue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occupation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eigenvalue를 그 밴드 스트럭처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볼 수 있을 텐데, 뭐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만 좀 뽑아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손쉽게 좀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많이 사실 엄밀하게 하려면 코드를 짜거나 아니면 기존에 개발된 코드를 이용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냥 손쉽게 그냥 밴드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건데요. 1, 그 다음에 2, eigenvalue에서 이렇게 eigenvalue 파일에서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할때그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 데이터를 들어가서 텍스트 컬럼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값이 얻어지죠. 이게 첫 번째 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보죠. 두 번째 밴드 다음에 세 번째 밴드, 이건 필요 없죠. 세 번째 밴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밴드 갭이 그 occupation이 지금은 그 eigenvalue 보면은 네 번째 밴드까지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섯 번째 밴드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밴드까지만 그려보면은 뭔가 좀 밴드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게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번할 테니까 코드를 짜는 게 좋겠죠. 코드를 짜서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좀뭐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 가서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왕 하는 거 여덟 번째까지 해보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긴 하니까 여덟 번째까지 해보면 5, 6, 두 번만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복사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여덟 번째 밴드까지 한번 해보죠. 없애고, 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K 포인트를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이걸 그려보죠. 인서트 점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식의 밴드 스트럭처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그 S 밴드, 사실 하이브리드 돼 있지만 S가 좀 많이 있는 밴드, 이제 이게 세 개의 밴드는 이제 P 밴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밴드지는 여기 이 위치랑 뭐 다른 여기 이 위치겠네요. 이 위치가 제일 그나마 제일 낮은 밴드 컨덕션 밴드 미니멈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거면 뭐 이런 식으로 그 K 포인트 위치도 이제 오리지널 라인이 아니라 버티컬 라인을 그려서 스페셜 K 포인트 위치도 나타내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건 이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바스프에서 LDA나 PB, GGA 계산을 수행해서 밴드 스트럭처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